자, 그 손을 파이팅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삼식이 삼촌 파이팅. 유재명 씨 멋진 장군다운 카리스마 좀 뿜어주시죠. 좋습니다. 왼쪽 정면 손인사 좋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다채로운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티파니 영입니다. 배우 티파니 영. 아, 좋습니다. 사업가다운 카리스마. 왼쪽 끝.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아래쪽으로.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멋진 손인사도 부탁드릴까요? 네. 아, 거수경 군인 역할을 또 이번에 멋지게. 이왕 거수경례 한 김에 왼쪽 오른쪽 다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오른쪽 왼쪽. 네, 한쪽 손으로 손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왼쪽 정면 오른쪽. 자, 그 손이 하트로 바뀌면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준비 좀 해요. 네, 정면 왼쪽.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모실게요.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멋지게 손인사도 부탁드릴까요? 또 역할이 육사 출신에. 네, 멋집니다. 김산 변유한 배우. 마지막으로 왼쪽 끝을 봐주시고요.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삼식이의 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왼쪽부터. 정면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네, 손인사도 해주시고요. 왼쪽 끝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 배우지만 OTT 신인입니다. 자, 신인 배우답게 패기 넘치는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내가 신인 배우 송강호다. 좋습니다. 자, 송강호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아, 두 분 정말 어떤 연기를 보여주실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왼쪽 끝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 네, 엄지척. 그거를 3으로 바꿔볼까요? 3, 3식이 3촌. 3. 숫자 3. 네. 두 분 약간은 어색할 수 있지만, 볼아트 봐볼까요? 자, 각자. 그렇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주진모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아래쪽. 자, 정면을 보시고 삼식이 삼촌답게 숫자 3을 한번 손으로. 자, 얼굴 안 가리게 살짝 내려서. 네. 삼식이 삼촌 주역분들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그리고 오늘 기자님들도 정말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와주셨는데, 송강호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강호입니다. 그 글쎄, 한 제가 영화 데뷔한 해가 이제 28년째가 되는, 그리고 연기 생활을 연극부터 한 게 이제 35년째.
근데 그렇게 이제 영화나 무대 위에서 이제 관객분들에게 인사드린 게 35년 만에 또 이제 드라마로 그렇죠. 첫 시리즈입니다.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좀 낯설리기도 하고 좀 긴장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설레이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정말 그렇게 자주 뵀어도 긴장하시는 모습은 처음 봬요. 그렇죠. 예. 예. 긴장이 보여요? 느껴집니다. 변희아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트 청년 김산 역을 맡은 변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기주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트 여성 주효진 역을 맡은 김기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윤희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트 군인 정한민 역의 서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 엘리트로 가는군요. 오승훈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트 집안 오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아버지도 해야죠. 주진모 씨. 안효섭 역할 맡은 주진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티파니요? 네, 엘리트들을 육성하는 올브라이트 재단 이사 레이첼 역할을 맡은 티파니 역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재명 씨. 예, 유일하게 엘리트가 아닌 그냥 장군 역을 맡은 장두식 장군의 유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신현식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삼식이 삼촌을 만든 신현식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원래 이 자리에 한 분이 더 계셨어야 했습니다. 자, 이규영 씨가 오늘 함께하지 못하였는데요. 일상생활 중에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인해서 금일 급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예정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돼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누구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어 하셨던 이규영 씨의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감독님 삼식이 삼촌 제목을 진짜 한번 딱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제목이에요. 인상 깊거든요. 공개된 또 영상에서 보면 사랑과 존경의 의미로 삼식이 삼촌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삼식이 삼촌 어떻게 나온 인물인지 궁금하고 제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작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밥 먹었냐는 질문이 인상발인 사실 유일한 나라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또 6.25 전쟁 직후에 한국의 상황을 정말로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든 시대를 반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삼식이 삼촌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그 주변에 아까 배우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트들만 있어요. 엘리트 정치인, 엘리트 군인 그런 많은 캐릭터들이 뭐 굉장히 큰 거대 담론을 얘기할 때 삼식이 삼촌이라는 사람은 정말 먹는 걸로 세상을 이해하고 먹는 걸로 소통하고 그런 사람이 사실은 가장 진솔하고 정말 그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정말 초엘리트들의 사이에 둘러싸인 인물인데 그런 캐릭터를 생각하면서 더 뭐랄까 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먹는 걸로 받아들이는 캐릭터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 감독님께서 또 자세히 아주 따뜻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 삼식이 삼촌이라는 제목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가 느껴집니다. 송강호 씨, 밥은 먹고 다니시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 우리 송강호 씨는 사실 월클에서 이제 엉클이 됐어요. 그것도 글로벌적으로다가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 사실은 삼식이 삼촌이라는 조금만 마이크를 가까이. 아, 예, 예. 예. 되게 한국적인 제목이죠. 그래서 그 삼식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먹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절박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아주 가장 고유한 어떤 정서가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드라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꼭 그 드라마의 어떤 시대 배경이 드라마의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건 아니고 가상의 얘기, 가상의 인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또 투영해 볼 수 있고
또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될 것 같아서 기대가 크고, 예. 그런 점에서 되게 예. 또 많은 생각을 하면서 또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송강호 씨가 35년 동안 무대와 스크린을 통해서 뭐 관객들에게 사랑받으셨는데 첫 드라마 시리즈로 삼식이 삼촌을 선택하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뭐 가끔씩 이제 이런 말씀하신 질문을 받으면은 이게 이제 어찌됐건 작품을 통해 가지고 많은 시청자나 많은 또 영화 팬 또 많은 관객분들하고 소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작품에 대한 어떤 가치를 서로 향유하고 아주 공유하는 작업인데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이제 시대가 많이 아주 다채롭고 다양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팬들과의 소통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시도도 해보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번에 특히 또 또 신현식 감독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트렌드화되어 있는 엄청난 물량의 어떤 OTT 드라마와는 좀 궤가 좀 다른 그래서 더 모험일 수도 있고 또 그래서 더 신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그런 점에서 이제 호기심과 함께 의욕이 이제 발동이 돼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기존 작품들과 궤와 또 결이 다른 작품이기 때문에 또 끌리셨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변요한 씨는 어떤 부분에 끌려서 이 작품 선택하셨나요? 저는 우선 신현식 감독님 글을 좋아하던 팬이었고요. 물론 강호 선배님의 어떤 강력한 데뷔 소식이 있었죠. 그 데뷔작이 함께 해야 된다. 뭐 근데 이제 제가 책을 보면서 그 시대에 살다온 느낌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읽는 제가 독자로서 와 이거를 어떻게 이런 글을 어마어마한 글을 쓰셨지. 근데 세련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멋들어지는 글이다 참여하고 싶다 해서 너무 많은 또 좋은 배우들도 계시고 해서 살며시 발을 담갔습니다. 글에 이끌리셨군요. 배우분들 그렇죠. 네, 다 궁금해. 진기주 씨 어떤 점에 이끌렸나요? 저 역시 글이 너무 촘촘하고 글이 되게 치열했고요.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대사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뱉어야 하는 대사들도 너무 좋았고 제가 들어야 하는 말들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게 되게 매력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그래도 첫째는 주여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여진이 하고 싶어서 참여했습니다. 본인이 또 맡을 그 캐릭터에 네. 예, 이끌렸고 서현우 씨는요? 네, 평소에 저도 시대극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꼭 다른 시대의 어떤 그 상황에서 연기를 해보고 싶다, 인물로 살아보고 싶다는 어떤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고 다른 것보다 송강호 선배님 그 저 데뷔작이 드라마 데뷔작이신데 이 역사적인 순간에 꼭 같이 작품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해왔던 제가 주로 해왔던 캐릭터들이 어느 정도는 유머러스하고 또 위트감이 있는 그리고 좀 겹이 있는 역할들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맡은 역할은 정말 그 한결같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제가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여서 정말 참여하고 싶었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그러면 서현우 씨의 에너지를 저희가 만끽할 수 있겠네요. 네, 마음껏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승훈 씨. 네. 저는 대본을 보고 그냥 시대나 상황이나 사건에 상관없이 감독님이 어떤 그 똑같은 상황과 그 사건을 되게 보시는 시선의 방향이 너무 신선하고 흥미롭고 또 마음에 되게 꽂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삼식이 삼촌이 하시는 대사들 그리고 상황들 정말 마음에 이렇게 와닿아서 너무 대본도 빨리 읽었고 그리고 이런 대본과 글에 제가 함께해서
뭔가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하겠다는 생각으로 바로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글을 엄청 이끌리신 것 같아요. 주진모 씨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대본을 아주 살아있는 대본이라고 저는 이제 봤습니다. 인물들이 다 살아있고 또 무엇보다 송강호 배우가 출연한다고 해서 무조건 한다고 했습니다. 하긴 데뷔작이라는 게 그 데뷔작 다음으로는 데뷔작이 아니기 때문에 유일한 또 첫 번째 드라마 시리즈 데뷔작이 된 거죠. 티파니 형은 어떻습니까? 네, 저 역시 대본 그리고 스토리에 너무 반해서 대본을 보는데 마치 악보처럼 정말 리듬, 템포, 앙상블들의 하모니, 텍스처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읽는 내내 그려지고 그리고 이제 캐릭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캐릭터 한 명 한 명이 DNA가 너무 뚜렷해요. 근데 그 캐릭터들이 어떻게 주장하고 펼치는지가 너무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함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선배님의 데뷔작에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누가 보면 송강호 씨 생일인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유진영 씨. 네, 아무래도 선배님이 드라마를 처음 하시니까 제가 좀 드라마를 이렇게 찍는 거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많은 도움을 좀 드리려고 기꺼이 참여하게 됐었고요. 대본을 펼치는 순간 좀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적인데 너무 활발하고 차가운데 뜨겁고 고요한데 막 소용돌이 치고 무수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스쳐 지나가고 꿈을 쫓고 좌절하고 근데 유일하게 장두식 장군만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을 만나 뵈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만나 뵙고 그제서야 아 제가 맡은 캐릭터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아주 기꺼이 흔쾌히 감사하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아니 지금 배우분들이 하나같이 글의 힘, 이 대본의 힘을 얘기해 주셨는데 워낙 또 신현식 감독님이 글 잘 쓰시기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도대체 감독님 글을 어떻게 쓰셨길래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절실하게 썼습니다. 아 절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 절실하게 쓴 글을 이분들이 절절하게 연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절실하게.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들이 운명처럼 이 작품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자, 정말 아주 절실하면서도 치열한 현장의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만나봤고요. 먼저 감독님께 좀 여쭐게요. 그 60년대가 배경인 영화나 드라마가 흔치 않거든요. 이 삼식이 삼촌의 배경을 60년대로 하신 이유 좀 여쭙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40년 넘게 살고 있지만 아직도 낯설고 적응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느낄까?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그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늘 궁금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을 구성한 사람들의 원형이 어디일까를 탐구해 보고 싶고 그것이 딱 요 시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삼식이 삼촌은 이제 보시는 분들에 따라 이제 시대물로 보실 수도 있고 누아르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로맨스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로맨스냐면 우리가 그 미운 오리 새끼처럼 새끼 때는 독수리 새끼인지 이 오리 새끼인지 백조 새끼인지 잘 모르고 이제 냇가에서 놀 때는 우리가 더 넓은 세상에 나가서는 정말로 태평양도 건너고 산도 넘고 막 같은 꿈을 꾸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새로운 세상에 도래했을 때 깨닫게 되거든요. 아 사실은 나는 독수리 새끼고 나는 오리 새끼고 나는 백조 새끼구나. 각자 그 새로운 세상이 받아들일 때 서로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데 이 시기가 그런 대한민국 사회를 구성하는 그런 어떤 그 전환점이었고 이제 삼식삼촌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서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 시기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전환점이자 과도기였던 그 시기에만 또 싹 트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자, 좋습니다. 왜 배경을 60년대로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셨고, 송강호 씨, 사실 정말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저희가 송강호 씨를 만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송강호 씨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분명히 계셨을 텐데 지금 영상을 보니까 또 새롭네요. 예, 이번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뭐 매번 작품을 이제 뭐 영화든 뭐 연극이든 또는 뭐 이번 33촌이든 그러니까 매번 제일 중요한 어떤 뭐랄까 제일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 그 작품에서 무엇을 원하는 건가. 예, 그 캐릭터 제가 맡아서 연기해야 되는 어떤 배역을 통해서 좀 이 작품에 어떻게 복무하고 어떻게 흡수가 돼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되고 또 그게 또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어떤 새로운 모습, 이런 어떤 분보다는 이 작품에서 얼마나 잘 흡수가 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어떤 그렇게 꾸준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삼식이삼손도 그런 일환인 거죠. 네. 네. 질문, 그 시작하는 질문 자체가 다르네요. 이 작품에서 보여줘야 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자, 삼식이삼손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네. 자, 우리 변요한 씨는 이제 공개된 스틸을 보면 굉장히 지적인 매력 돋보이더라고요. 어떤 인물인가요, 김산? 저와 같은 인물이고요. 미국에서 경제학. 이렇게 유머를 조용히 치고 들어와요. 예. 네. 예. 무더가기로 박사학위까지 받은 최고의 엘리트 청년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꿈꾸는 거는 끼니 걱정하는 나라를 꿈꾸지만 계획이 다 부산돼. 그때 이제 그런 순간에 꿈을 이뤄주겠다고 삼시삼촌을 만나서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고 그런 원대한 계획을 찾으러 떠나는 그런 인물입니다. 삼식이 삼촌과 김상, 왠지 정말 그 애증 관계 속에서도 무언가 정말 사랑이 꽃피는 뭐 그런 느낌도 있는데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조금 전에 그 화면에도 나왔지만 사실은 이제 삼식이 삼촌 보시면 아시겠지만 꿈꾸는 어떤 세상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가장 뭐랄까 로망이자 뭔가 내가 가질 수 없는 능력을 가진 나의 어떤 야망 또는 어떤 열망들이 있다면은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난 거죠. 김산이라는 존재를. 그래서 기나긴 여정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두 사람이 그런 어떤 관계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걸 삼식이 삼촌이 다 해결해 주는데 삼식이 삼촌이 원하는 꿈꾸는 거를 또 이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가다 보면 조금 서로 좀 실망도 하고 의심도 하고 또 배신할까 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는 이야기들이 많죠.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게 흘러가네요.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김산에게 삼식이 삼촌이란? 그 원대한 계획이 있다고 이제 저에게 저의 어떤 가치를 높게 평가해주고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여기 기자님들 한 5부까지 보셨죠? 다 보셨네요. 제가 마지막 인터뷰 때 제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삼식이 삼촌에 대한 김산이 느낀 정의가 있습니다. 그 대신 다른 인터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지 말지 그랬어요. 아니 왜 궁금하게 다른 시청자들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5일 날 5개 에피소드가 공개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강성민 역을 맡은 이규영 씨, 그렇죠? 이규영 씨가 맡은 강성민은 어떤 존재입니까?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고 어떤 애증의 관계. 그러니까 증오하기도 하지만 무한한 연민의 정과 연민의 감정 때문에 뗄 수가 없는 평생을 같이 해온
동지이자 적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복잡한 어떤 관계의 어떤 존재죠. 김산하고는 또 전혀 다른 예. 하나로는 정의되지 않는 그런 관계군요. 자, 삼식이 삼촌과 김산 그리고 우리 강성민의 관계만으로도 이 작품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진기주 씨, 우리 진기주 씨 지금까지 굉장히 작품을 통해서 발랄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번엔 좀 다른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발랄함이 조금 더 없는 것 같고요. 주여진. 네, 밝음은 있지만 발랄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진이는 나왔지만 국문과를 무려 수석으로 졸업할 만큼 엄청난 엘리트인 인물이고요. 본인이 가진 능력은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능력을 스스로 막 뽐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어떤 야망을 속에 품고 있지는 않고요. 꿈은 크게 갖고 있지만 그걸 본인의 야망으로 표출하지는 않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 유일하게 삼식이 삼촌이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인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애민일보 기자시죠? 네. 추후에는 이제 애민일보의 기자가 됩니다. 제가 항상 또 기자 역할을 맡으신 배우분들께는 오늘 또 동료 기자님들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인사를 늘 부탁드리거든요. 인사 좀 하시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애민일보 주여진 기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오늘은 또 굉장히 발랄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신현식 감독님, 그 주여진에게 기자라는 직업을 부여한 이유를 좀 여쭐까요? 사실 삼식이 삼촌에 나오는 남성 캐릭터들이 아주 멀쩡한 분들은 많진 않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멀쩡한 사람이 이 시대를 에 대한 어떤 스피커로서 반추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고 그걸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좀 더 노골적으로 좀 더 친절하게 주인공하고 이제 개인적인 감정도 있고 서사가 있는 인물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공교롭게 진규 씨가 실제 기자 출신이셔서 너무 찰떡 같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또 그래서 그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또 소화를 해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서현우 씨 같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킬러셨다가 이번에 군복을 입으셨습니다. 군인. 맞습니다. 네. 정한민 어떤 인물인가요? 네. 정한민은 그 김산과 함께 육사 출신 동기고요. 육사 시절 항상 김산이 1등이면 정한민은 2등이었고 함께 올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또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도 2등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정한민은 김산과 다르게 군인으로서 계속 자리를 지키고 남아있고요. 굉장히 그 작품 속에서도 어떤 표현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뜨거운 용광로 같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대쪽 같고 자기가 어떤 믿고 행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파워풀하게 열정적으로 저돌적으로 밀고 가는 사람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삼식이 삼촌을 만나게 되는데 삼식이 삼촌을 만나고 나서도 내심 의심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김산과의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친구를 의심하기도 하고 그 삼식이 삼촌과 김산 사이에서 또 갈등을 겪으면서 나가는 인물입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계속 의심을 하는 그런 인물이네요. 네, 뭐 의심을 하다가도 또 자기의 믿음 때문에 또 그대로 또 밀고 나가기도 하는. 네.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둘 중에 누가 더 의심스럽습니까? 다 의심스럽습니다. 아, 궁금합니다 정말. 자, 주진모 씨의 막내 아들이죠. 오승훈 씨 안기철 캐릭터 준비 어떻게 하셨나요?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 모인 어떤 청우회라는 조직에서 어떤 수장으로 계신 저희 아버지를 모시면서 나라에 대한 그리고 이 엘리트들의 원대한 계획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듣고 보고 하면서 많은 본인의 생각과 어떤 계획과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속에 쌓아놓는 인물이고 그 어떤 생각과 계획을 통해서 어떤 비밀이 많이 있는
인물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역할은 처음이시죠? 네, 저 처음으로 재벌집 막내 아들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좀 이런 엘리트들은 그리고 좀 부유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지 관계를 대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부유한 어떤 생각만 하고 지내니까 되게 행복했었습니다. 네, 부유한 생각만 해도 행복한 지금 표정도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덩달아 우리 신현식 감독님도 너무 행복해 보이십니다. 늘 자 우리 승훈 씨 아버님이시죠? 주진모 씨 안효석 어떤 인물인가요? 예. 안효석은 세강 방직의 사장이자 제게 순위 20권 안에 드는 기업인들의 모임 총회를 이끄는 의장입니다. 욕망을 가지고 있고 또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짓이라도 하는 사람입니다. 네. 오 잠깐만요. 지금의 그 지점은 약간 송강호 씨가 삼식이삼촌도 나는 원하는 게 있으면 무엇이라도 한다라고 대사에서도 있었는데 청회와 왠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삼식이삼촌? 청회라는 어떤 조직이 사실은 물론 가상의 조직이겠죠. 그때 당시에. 꿈을 삼식이라는 이 사람이 가진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력을 지닌 어떤 조직. 이 조직을 통해서 뭔가 계획도 세우고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야망도 실현시키는 그런 어떤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그런 거대한 조직이자 또 사실은 음지에 있는 조직이죠. 예. 그 조직과 삼식이 삼촌도 관계가 있는 겁니까? 관계가 있죠. 관계가 있는데 뭐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조직의 어떤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또 뭐 인정도 네. 못 받는 지점도 있고 뭐. 주변에 이렇게 맴돌는 또 시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조직과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네. 또 청우회와 관련된 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까요? 궁금한데 자 티파니 형이 맡은 레이첼 정 어떤 매력을 가졌는지 사실 저희가 짧은 영상에서 이미 매력을 느꼈는데 직접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한국에는 청우회가 있다면 미국에는 올브라이트 집안이 있는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 간 이제 레이첼 정 이고요. 미국에 가서 느낀 그런 privilege, 특권, 그런 부유한 생활을 경험해보고 모국 땅에 돌아와서 올브라이트 재단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꿈을 찾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가운데 김산을 만나서 함께 새로운 제안을 하고 모두가 각자의 야망과 욕망을 얘기하고 있는 타이밍에 유일하게 서포트를 하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못했는데 끝까지 봐주시면 레이첼 정이라는 캐릭터가 정말 매력있고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도 분명히 티파니 영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레이첼 정이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아주 찰떡같은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자 유재명 씨는 정말 늘 모든 작품에서도 그렇지만 이번 작품에서 남다른 포스가 느껴지는 장군 역할입니다. 장두식 캐릭터 준비하시면서 어떤 부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나요? 남다른 포스를 들키면 안 되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에 용광로도 있고 뭐 화염 방사기도 있고 그런데 자그마한 어떤 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게 드러나서 밝혀지는 순간 언제 어디서든 사라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똑똑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찾기 위해서 감독님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선배님하고 얘기도 많이 하면서 좀 미로를 찾아가는 네,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본인의 욕망을 좀 숨기고 있는 예 그런 캐릭터 좋습니다. 이 각 캐릭터마다 사실 주요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영상을 보니까 감독님 이 시대상을 담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캐릭터의 특징
지금까지 프로덕션 디자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중점을 두셨나요? 이제 1950년대 중후반에는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로 전후 상황이어서 남아있는 게 진짜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외국 뭐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문화를 수입할 때는 지금 저희가 이제 해외 문화를 수입할 때는 우리 거화해서 소화를 하죠. 근데 그 당시엔 정말로 아직은 한국 사회가 그렇게 수용할 수 없는 시대라 정말로 뭐랄까 오히려 더 다채롭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오히려 좀 더 과감하게 디자인을 해보자. 실제로 이 시대에는 막 이렇게 달구지가 지나가는데 옆에 굉장히 이렇게 서구화된 그 공간도 있고 막 이런 게 혼재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좀 디자인을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네, 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들을 작품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작기 영상 보셔서 느끼셨겠지만 이번 현장에서 신인 배우의 활약이 엄청났거든요. 굉장히 그 열정 뿜뿜했던 신인 배우의 모습 보셨는데 송강호 씨, 신인 배우로 작업하신 소감? 진짜 여러 선배님들 모시고 진짜 어떻게 하시나 진짜 많이 배우면서 예. 그래서 뭐 오늘 뭐 아쉽게도 못 나갔지만 강성민 역할을 맡은 이규영 씨가 이제 많이 가르쳐줬나요? 촬영을 하는데 자꾸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저기 배우가 대도가 저기 촬영을 하는데 핸드폰을 뭐 급한 일이 있나 뭐 급한 문자가 오나 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 뒤에서 이렇게 몰래 봤는데 다 대본이에요. 대본이에요. 예. 대본 양이 너무 대사 양이 너무 많으니까 아 이게 틀리구나. 나는 정말 아날로그식으로. 우리 또 종이 대본을 보던데. 종이도 있고 종이가 저도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예. 이 카메라 앞에서 멀리 막 뛰어가지고 확인. 다시 뛰어오고. 다시 뛰어오고. 그 엄청 그게 힘들더라고. 그런데. 이 규영 씨는 그냥 가만히 서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다 이렇게 확인하고 모바일 세대 예예 그래서 아 역시 선배님이시구나 아 그런 생각으로 다 이렇게 배우면서 했습니다. 너무 네. 예. 아무래도 또 OTT 플랫폼도 언제 전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이렇게 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그런 또 발맞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또 우리 변요한 선배가 후배가 얘기할 때 굉장히 뿌듯하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후배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훌륭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한 편견은 없는데요. 핸드폰을 보던 대본을 보던 상관없어요. 근데 너무 훌륭한 이제 후배라서 저는 뭐 두 개 다 활용하셔도 이제 앞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둘 다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 예. 우리 진기주 선배는 저도 아직도 종이가 더 편하고 익숙한 사람이라서 후배님한테 큰 도움을 못 드려서 많이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제 후배님께서 이제 연기를 하시고 나서 모니터 어땠냐고 저에게 질문을 하실 때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진짜 힘들게 하는 후배였어요. 힘들게 하는 계속 연기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감히 후배님의 그저 좋았습니다. 네, 후배님 정말 최고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 서현우 선배는 신인 배우가 이렇게 긴장을 안 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에 되게 준비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사실 이제 송강호 선배님을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네, 처음 뵀었는데 그때 이후로 늘 함께 작업하는 순간을 좀 동경을 했고 항상 꿈꿔왔는데 이제 선배님이 33층 처음 저랑 만나는 장면이 있었는데 사실 그 전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너무 긴장되고 설레고 네, 이 후배를 만나는데 진짜 자꾸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제 날은 긴장을 많이 했지만 정말 애를 많이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우리 뭐
에피소드나 기억 있으면 우리 오승훈 선배. 아, 네. 어, 후배님께서 밥도 많이 사주시고 되게 좋은 후배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같이 연기하는데 후배랑 연기하는데 너무 떨리고 약간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많이 가르쳐 드렸어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 많이 배우게 돼서 희한하게 네, 좋았습니다. 네. 아니 저는 후배가 전체 스텝 소고기를 사준 걸 처음 봤어요. 첫 데뷔인데 전 스텝 소고기 잘 봐달라고 이렇게 잘 봐달라고 뇌물인 거지. 어, 우리 주진모 선배님 어떠셨나요? 네, 저 송강호 배우와 같이 연기를 하게 돼서 제 소원을 이루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마음이 좋습니다. 더구나 또 우리 송강호 후배님께서는 부드럽고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서 저도 거기에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진모 선배님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처음 연극 데뷔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무대에서 같이 연기를 했던 30년이 넘었죠. 그죠? 35년 전 그때 정말 어마어마한 멘토였고 예, 많은 가르침과 배우의 어떤 태도 그리고 가치관 어마어마하게 예, 지대한 영향을 끼친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을 모시고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작품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또 남다른 또 감회가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예. 가슴이 웅장해지는데 예. 전혀 계획이 없었던 거지만 두 분 감격의 포옹 한번 하겠습니다. 네, 35년 만에 다시 만날 예, 무대에서 서로 멘토와 멘티였지만 이번에 예, 청우회와 함께 또 아 멋집니다. 훈훈합니다 정말. 예, 티파니요. 함께 연기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일단 선배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도 사실 제 첫 번째 드라마 제작 발표이고 저도 신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최대한 많이 보고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는 삼식이삼촌 내에서 삼식이삼촌 수트핏이 정말 멋있거든요. 수트핏. 네. 근데 현장에 저는 선배님의 사복 보는 재미로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네, 선배님의 패션 센스를 매일매일 구경하느라 저는 그것도 즐거운 포인트였습니다. 그건 진짜 비하인드 스토리네요. 유재명 씨. 선배님하고 작품을 같이 하는 것이 로망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도 좀 늦게나마 이렇게 로망을 이루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그 선배님에게 배운 첫 번째를 꼽으라고 하면 현장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 예, 신인 배우답지 않게 현장을 너무 사랑하시고 동료들을 너무 아끼고 특히 스태프들을 너무 사랑하는 그 모습은 선배인 제가 충분히 배울 만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집중력과 현장을 사랑하는 그것만으로도 현장 가는 게 너무 즐거울 정도로 아주 행복한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듣기만 해도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네. 네.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듣기만 해도 행복한데 그나저나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배들을 촬영 전날 긴장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변요한 씨는 호흡곤란이 왔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우선 모든 배우들이 호흡이 너무 잘 맞았고요.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그러니까 대사도 되게 롱테이크로 길게 가야 되는 씬들도 많이 있고 중요한 건 사실 배우분들의 연기죠. 내가 이거를 감히 지금 정확하게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건가? 이런 거에서 오는 어떤 굉장히 즐거운 현장이었지만 거기서 오는 또 적당한 또 어쩔 때는 또 강한 압박, 긴장감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현장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연기하다가 호흡곤란이 왔다는 너무 송강호 씨와 팽팽해서 맞습니까? 따라하기가 후배인데 힘들더라고요. 숨 잘 못 쉬면 바로 과오 먹는 거죠. 네. 숨 잘 쉬시기 바랍니다. 숨을 잘 쉬어야 됐어요. 예. 자, 그 정도로 아주 팽팽한 현장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강렬한 캐릭터 서사와
탄탄한 스토리텔링 그리고 배우분들의 앙상블이 기대되는 작품인 건 분명한데 송강호 씨 이렇게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삼직인 삼촌 어떤 작품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많이 소개되는 그 시대가 60년대 초 저도 이제 태어나기 전 예. 저도 뭐 60년대 생이긴 하지만 그 시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가장 힘들었던 시대고 정말 한 끼 한 끼 먹는 것이 가장 절박한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먹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위장을 든든히 하는 거죠. 그래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이러는 건데 그 위장을 든든히 한다는 지점에서 이 드라마는 위장에서 시작을 해서 네. 네, 머리로 갔다가 결국에는 우리의 뜨거운 심장에서 끝나는 드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장에서 시작해서 머리로 갔다가 심장에서 마무리되는 작품 머리에서 한참 머물러요. 머물다가, 예. 머물다가 결국에는 심장으로 뜨거운 심장으로 내려오는 예, 그런 드라마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에피소드 1,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일단 위장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위장이 나와요. 그러다 뇌 쪽으로 몇 화에 갑니까? 뇌 쪽으로는 뭐 약간 4화, 5화부터 네. 이렇게 살짝 올라갑니다. 네, 예, 올라가다가 네. 한참 머물러요. 예, 복잡해요.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쪽 심장으로 서서히 내려와서 예, 심장이 터져버리죠. 아, 정말 뜨거운 심장이 심장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뜨거운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삼식이 삼촌 궁금증 많으시죠? 그만큼 기대적입니다.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스태프께서 마이크 전달합니다. 네, 벌써 들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톡스타뉴스 정은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송강호 배우님과 신현식 감독님께 질문 드릴 건데요. 먼저 송강호 배우님은 선배 배우님들께 주로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제 또 백상예술대상이 있었잖아요. 시리즈물 첫 출연을 두고 신인상 수상을 노리시는 게 아니냐는 말이 많더라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신현식 감독님은 작품에 우리나라의 정서가 많이 담겨있는 것 같은데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선배 배우분들께 가장 많이 한 질문은 뭘까요? 네, 이제 주로 진기주 우리 선배님께 이제 주로 질문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영화가 이제 영화의 어떤 표현과 영화적인 표현과 또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또 매체의 어떤 표현의 강도를 잘 조금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과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뭐 적절한 어떤 선을 계속 진기주 선배님께 지금 괜찮은 거냐 나 잘 모르겠다 이런 얼마나 질문. 힘들었겠어요 진기주 씨가 그러니까 점점 처음에는 친절하다가 점점 너무 건성으로 대답을 막판에는 그래서 더 이상 질문을 안 던졌는데 아니 이미 네.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라고 얘기는 아 진기주 씨 살아오면서 네. 가장 큰 위기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순간이 가장 힘든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네, 뭐 시리즈로 아니, 신인상 어떻게 노려볼 만 하지 않습니까? 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게 받죠. 근데 뭐 예, 또 너무 훌륭한 배우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 좋습니다. 자 그럼 감독님 글로벌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만한 포인트. 아까 이제 답변 드린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로맨스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한국적인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고 한국의 60년대 시대상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해외에 계신 시청자분들이 처음에 낯서실 수 있는데 해외를 거듭하실수록 제가 왜 로맨스물이라고 했는지 아시게 될 것 같아요. 네, 그 감정도 함께 느껴보시기 바라면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받으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환경닷컴 김소연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진짜 막내인 오승훈 씨랑 진기주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어디 가서도 막내 취급 당하는 게 아직은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되게 어려운 후배님을 만나셔가지고 힘드시진 않으셨는지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왜냐면 이 정말 시리즈 드라마 시리즈 처음이시지만 워낙 대선배님이시기 때문에 오승훈 씨 어땠나요? 어렵진 않았어요? 너무 어려웠죠. 후배님께서 편하게 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교영이 형처럼 열심히 대본 보다가 나오고 입 꽉 깨물고 그냥 단전에 힘 꽉 주고 연기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버텼던 것 같아요. 삼식이삼촌 앞에서 제가 잘 버텼어야 했기에 그리고 사주시는 소고기 맛있게 먹었고요. 네, 그렇게 얻어서 버텼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진기주 씨는요? 네. 제가 모니터에 대한 답변과 코멘트를 더 냉정하고 냉철하게 드렸어야 되는데 차마 그럴 수가 없었고요. 왜냐하면 모든 테이크가 다 너무 완벽해서 저는 일단 선배님이 막 연기를 시작하시면 배우고 싶고 막 너무 제 시선에는 모니터 자체가 이미 편집이 완성이 된 작품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배우려고 모니터를 보고 있었는데 그런 질문을 해주실 때마다 고통스러웠고요. 왜냐하면 지적할 게 한 가지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중화 요리를 많이 사줬습니다. 중화 요리. 예. 소고기 외에도 중화 요리. 네. 마지막 쯤 가서는 중화 요리를 매일 먹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맛있게. 아니 제가 알기로 송강호 씨가 워낙에 후배 배우분들한테 격 없이 편하게 대해주시는데. 사실 송강호라는 이름 세 글자가 편하게 대해라, 편하게 해라 그래도 어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후배들이 아니 근데 되게 편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선배님들이 되셔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되게 편하게 고마웠어요. 우리 후배님은 정말 편했다고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우리 또 선배님들은 불편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아이러니한 현장입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중앙 뒤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합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송강호 씨를 표현하는 말 중에 어떤 감독님은 이제 얼굴만으로도 좀 그 장면을 완성하는 피사체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얼굴만 비춰도 장면이 완성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드라마 매체에서도 그 특징이 통용됐었는지 좀 어떤 배우였는지 어떤 피사체였는지 한번 좀 그 감상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감독님도 또 영화 작업을 하셨고 이번에 또 드라마 시리즈 작업을 하셨는데 어땠나요 이번에는? 저는 이제 전에 1승이라는 작품을 이제 선배님하고 했었고요. 또 작품을 하면서 이제 사석에서 또 선배님의 되게 다양한 어떤 면모, 어떤 스크린에서 못 보던 그런 느낌들. 이제 선배님한테는 그냥 사석에서 대화하겠지만 저는 이제 직업상 선배님을 늘 클로즈업으로 상상을 하고 이런 느낌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사실 상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삼식이삼촌이라는 작품을 이제 쓸 때 이제 평상시하고는 다르게 정말로 선배님하고 할 생각으로 쓴 대본이었기 때문에 그 몇 년 동안 선배님을 자주 뵀던 제 뇌리에 남아 있었던 이제 쓰고 싶었다 하는 이미지들을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투영하면서 썼고 실제로 모니터로 볼 때 역시 너무 상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너무 즐겁고 좋고 늘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영화든 시리즈든 상관없이 그 얼굴만으로도 장면을 완성하는 모습은 이번에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여기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무대 위에서 또 다양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질문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3시기 3촌을 기다리고 있는 전 세계 예비 시청자들에게 좀 기대감을 드리기 위해서 3시기 3촌을 시청하면 어떻게 3시기 3촌을 이렇게 시청하면 좋겠다라는 마음 관전 포인트 다섯 글자로 좀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글자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딱 뇌리에 스치니까요. 위에서 시작해서 뇌에 오래 머문 다음에 심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다섯 글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번에는 저쪽에서부터 시작하면 될까? 자, 좋아요. 그러면 신현식 감독님부터 가시겠어요? 자, 관전 포인트 이렇게 보면 더 재밌다. 아니면 이런 작품이다. 진짜 짧네요. 다섯 글자는. 예. 하지만 또 글을 잘 쓰시는 마술사 아니십니까? 예. 계속 봐줘요. 정말 이렇게 확실하면서도 아주 노멀한 좋습니다. 계속 봐줘. 사실 그거 말고 우리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죠? 자,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작품. 유재명 씨. 네, 이거 믿어도 돼요. 믿어도 돼요. 자, 티파니 형. 생각, 마음 열림. 생각과 마음이 열리는 작품입니다. 생각, 마음 열림. 네, 주진모 씨. 예, 멋진 시대극입니다. 멋진 시대극. 오승훈 씨. 신인 강호짱. 신인 강호짱. 좋아요. 자, 서현우 씨. 배부를 거야. 배부를 거야. 이 작품만 봐도. 오. 자, 지금 남은 세 분의 표정은 여기만 조명을 껐나요? 자, 증기주 씨. 연기 봐야지. 연기 봐야, 안 볼 수 없는 분들이죠, 그렇죠? 연기 봐야지. 예. 변요한 씨. 죽여줍니다. 죽여줍니다. 그죠? 이거 전 세계에 다 통용입니다. 자, 이제 시간을 가장 오래 벌었던 송강호 씨. 심장, 뇌, 위장. 이거는 암호 해독이 필요한 심장, 뇌, 위장. 그렇죠. 심장, 뇌, 위장, 위장, 뇌, 심장. 좋습니다. 과연 해외 팬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게 장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작품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께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우리 그 다시 신현식 감독님부터 짧게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OTT 플랫폼이 집에 있는 책장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책을 1권부터 16권까지 놓고 생각날 때마다 열어서 볼 수 있는 책장 같은 느낌인데 이 작품도 많이 봐주시고 자주 봐주시고 계속 봐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명 씨. 네, 오랜만에 이렇게 동료분들과 만나니까 너무 행복했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좋은 봄날에 5월에 행복하시고 저희 드라마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티파니 형. 네, 저는 오늘 첫 번째 배우로서 첫 번째 제작 발표였는데요.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요. 저희 작품 정말 멋진 선배님들 그리고 멋진 분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주진모 씨. 예, 여기까지 와주셔서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저희 시리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훈 씨. 저희 정말 따뜻하고 뜨거운 마음들이 모여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 작품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른 시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여기 계신 송강호 선배님과 우리 배우들 외에도 정말 보석 같은 배우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무림의 고수들이 다 모인 것 같았습니다. 정말 캐릭터들의 향연이니까요. 우리 삼식이 삼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봐주시고 오래오래 기억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른 아침부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1960년대 혼돈의 시대를 담고 있는데 회차가 거듭날수록 더욱더 그 혼돈 속에서도 정말 보석 같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꼭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강호 씨. 저는 이제 좀 뜬금없는 비유인데 우리가 이제 올림픽 게임을 이제 늘 4년마다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 축구, 야구 뭐 이렇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많은 종목들도 반갑고 열광하지만 이게 추가가 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 추가의 종목들이 되게 신선하기도 하고 또 기대도 되고 또 어떻게 경기를 하나 그리고 누가 어느 나라에서 저 추가 종목에 금메달을 따나 호기심이 막상 예, 그런 어떤 작품으로 기억이 되는 추가 종목? 네. 우리가 알고 있는 OTT 드라마의 정말 강력하고도 매력적인 추가 종목 같은 그런 드라마로 예,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있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인 즉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작품이 탄생을 한 것 같습니다. 기대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예, 오늘 또 이렇게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삼식이 삼촌 더 빨리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쉽지만 삼식이 삼촌의 제작 발표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정말 이른 아침부터 예,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삼식이 삼촌은 오는 5월 15일 수요일 5개의 에피소드가 먼저 공개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매주 수요일마다 2개씩 그리고 마지막 주에 3개로 총 16개의 에피소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응원 부탁드리고요. 우리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선물로 저희 좀 가까이 다 서셔서 제가 보니까 포스터가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이 포스터 대열로 사진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정면 표정 똑같이 가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네, 그 상태로 시선만 왼쪽, 시선만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정면을 봐주시죠. 이상으로 삼식이 삼촌 제작 발표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